자, 이번에는 테슬라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에 테슬라가 주가가 급락했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것이 결국에는 일론 머스크가 매도했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조금 전이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11억 달러어치의 테슬라 주가 주식을 매도했다라는 외신들의 속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렇다면 과연 이것에 영향을 받는 우리 시장 그리고 또 테슬라를 가지고 계신 우리 국내 주주분들은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 전이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또 갑자기 장난처럼 트위터에다가 팔까요 말까요? 저 10% 정도 팔 생각인데 어떤가요? 라는 설문을 올렸는데 며칠 지나니까 결국에 나오네요. 팔았답니다. 결국에 조금 전에 외신에서 나왔거든요. 참 그 미국의 최대 보호죠. 네. 그런 이제 지위를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이 아닐까. 플렉스죠, 플렉스. 네,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그렇죠. 네, 그런 좀 일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지금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테슬라를 못 가지신 분들에게 기회를 주는 게 아닌가. 그럴까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테슬라가 결국은 이제 전기차 관련된 부분에서 좀 많이 각광을 받고 있지만 결국은 자율주행으로 넘어가는 부분들 그리고 그렇죠. 이제 구독 서비스에 관련된 부분까지 좀 제가 볼 때는 완비가 된다고 하면 더 제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룸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다만 이제 테슬라의 어떤 이러한 좀 단기 급락에서 우리나라 시장도 좀 영향을 많이 받았던 건 사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뭐 LG화학이라든지 SK이노베이션, 삼성 SDI가 사실 좀 예 다 좀 흘러내린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2차전지 관련된 부분들, 전기차 관련된 섹터는 사실 이제 구조적 성장이 예상되어 있는 섹터고요. 그리고 또 특이하게도 10월 달에 외국인이 좀 상당히 많이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셀 3사라든지 자동차의 어떤 기아, 현대차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네. 특히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는 뭐 4천억 이상, 난 삼성 SDI도 3,400억 정도 매수가 지금 10월 달에 들어왔고요. 현대차나 기아 같은 경우도 뭐 한 3,700억, 2,000억 정도가 좀 들어오면서 사실은 외인들 같은 경우도 구조적 성장에 있는 좀 종목들은 계속 매수를 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어떻게 보면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뿐만 아니라 사실은 좀 주가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라도 결국 이제 실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종목들에 대한 매수는 유효하지 않나 좀 생각을 하면서 네. 사실 이제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 뭐 이제 에코프로뱀 같은 경우는 이제 연일 좀 계속 신고가를 좀 갱신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면서 결국은 이제 밸류에이션의 어떤 부담을 이제 구조적 성장과 이제 매출에 대한 확신으로서 이제 대체하는 모습들. 그러니까 결국 기관들도 계속 가는 종목을 계속 사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에코프로뱀이라든지 이런 종목도 사실 밸류에이션이 말이 안 되는데 그걸 시장에서 정당화한다고 생각하는 게 결국 이제 구조적으로 매출이 나올 거다라는 어떤 네네. 그러한 확신으로 인해서 좀 매수가 들어오지 않나 좀 생각을 하면서 저는 오히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성장주의 시대는 좀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죠. 네. 아무래도 가치주가 많이 좀 눌려 있기 때문에 어떤 가치주의 매수도 좀 유효하다고 생각하겠지만 네. 제가 볼 땐 향후에도 성장주에 대한 어떤 끊임없는 어떤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매수가 좀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저는 뭐 셀 3사, 지금 양극재, 음극재 같은 소재주, 그 다음에 뭐 이제 장비주 같은 종목들을 하나씩 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뭐 제가 이 프로 나와서 아마 그 셀 3사 중에서는 제가 가장 좋아했던 건 이제 SK 이노베이션. 네, 네. 네. 내년에 정제 마진 상당히 좋아진다고 하고 뭐 제가 볼 때는 분명히 터닝어라운드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SK 이노베이션 꼭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고 네. 사실 양극재 중에서는 이제 에코프로비엠 LNF가 너무 많이 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못 갔던 코스모 신소재 이 종목도 한번 꼭 보시면 어떨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고 2차전지 관련돼서는 이제 PNT가 좀 많이 갔기 때문에 좀 머니 PNE 같은 종목들 이제 충전 쪽도 지금 연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 요 세 종목 정도를 한번 후발주자로서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종목들을 한번 쭉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근데 이제 테슬라 쪽에서 또 LFP 배터리 이야기 나오잖아요. 이것 때문에 또 한번 부담을 받았는데 이런 것들은 앞으로 영향을 주지 않을까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어떤 섹터든 어떤 종목이든 항상 그런 악재가 나오지만 결국에는 뒤돌아보면 아, 그땐 그랬었지 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LFP 같은 경우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LG 에너지 솔루션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제 뭐 에코프롬도 그렇고 IR을 통해서 물론 이제 그거에 보완해 가겠지만 NCM을 따라가기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좀 계속 그런 자신감을 필요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땐 대세는 계속 NCM이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LFP로 가는 건 결국 이제 가격에 대한 메리트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거리적인 부분이라든지 충전에 대한 부분도 이런 부분을 계속 지금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우리나라 업체들도 그런 부분을 다 인식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저는 뭐 꼭 테슬라만 있는 게 아니라 뭐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차도 그렇고 여러 글로벌 업체들, 특히 이제 완성차 업체들의 움직임도 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여전히 NCM에 대한 성장성 좀 의심하지 않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LFP는 뭐 어쨌든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기업들도 대비를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입장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테슬라의 여파에 따라서 우리 시장의 2차전지 관련 종목들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까지 윤여민 팀장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팀장님 오늘 또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